소식 가득 사랑 가득 혹시 이곳에 와 보신 적 있나요? 장공배 오면 먹을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. 그쵸. 네. 특히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. 그쵸. 일단 칼국수 먼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? 면을 식감부터가 엄청 쫄깃쫄깃하고 속이 아주 그냥 확 끓는 것 같아요 지금. 바다가 들어있어요. 드셔보세요. 아 그래요? 바다가 들어있어요. 바다가 오늘 장봉도 왔던 네.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제. 일단 면부터가 쫀득쫀득하고 국물이 일단 엄청 얼큰하면서 확 속이 엄청 시원해요. 오 네. 맞아. 이번에 해물 파전 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저는 소라가 들어간 건 게 처음이거든요? 저도요. 진짜 맛있어 보이죠? 어때요?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새우에 네. 짭짤한 맛과 약간 심심한 듯한 소라의 맛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소라를 소라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까는 거 처음 봐요. 젓가락으로 넣어서 올려주시면 딱 나와요.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.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단 해산물들이 너무 생선해서 그런지 식감이 너무 쫀득하고 뭔가 바닷가에서 나는 건 좀 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짜지도 않고 딱 진짜 엄청 신선한 맛이 나요. 해산물 중에서는 매운탕을 빼먹을 수 없죠. 그쵸. 꽃이죠, 꽃. 네.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살을 먼저 한번 먹는 것 오, 엄청 맛있어요? 오라고 처음 먹어봐요. 오늘 처음 먹어본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맛있어요. 보기만 해도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바다 느낌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싶죠? 그만큼 엄청 신선하다는 거 아닐까요? 너무 맛있어요, 너무 맛있어요. 네, 오늘 장봉도에 와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처음에 도착했을 때 뭔가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조용함이 저의 마음에 더 많은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네. 오고 싶어요. 네,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네요. 이곳에 잘